안녕하세요, 혜진입니다. 이번 10월 달에도 제 출근력을 가득 모아 가져봤는데요. 변덕스러운 날씨에 어울리는 다양한 룩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꼭 도움되는 컨텐츠면 좋겠는데 항상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10월도 열일 해볼까요? 어제 내린 비가 무색하게 오늘은 꽤나 덥네요. 낮에는 24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날이라 흰티에 가볍게 니트 베스트 매치했어요. 최근에 제가 너무 팬인 혜인 언니 콘텐츠 중에 니트 베스트 추천해주는 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 산 베스트인데 모헤어가 섞여서 한겨울까지도 잘 입을 것 같은 베스트더라고요. 겨울엔 회색 코트랑 입으려고 벌써부터 벼르고 있는 아이예요. 아, 우산 재원 씨였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산이 두 개 있으셨나 보지. 예약 구매로 힘들게 받아본 자켓겟이 흰색이나 검은색이 아닌 트위드 자켓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마침 딱 마음에 드는 게 있지 뭐예요? 셔츠나 치마에 입긴 좀 뻔한 것 같아서 반팔 니트랑 진에 가볍게 입었어요. 대신 가방이랑 신발로 힘 빡 주기. 맨투맨 입기 딱 좋은 날씨네요. 저녁에 혹시나 추울까 싶어 니트 가디건 가지고 나왔는데 결국 오늘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아직 니트 입을 날씨는 아닌가 봐요. 저녁에 친구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간만에 원피스를 꺼내 입어봤어요. 이너는 도톰에서 여름에 입긴 좀 덥다고 생각했던 블라우스인데 지금 날씨에 오히려 입기 딱 좋더라고요. 비슷한 부인에게 원피스를 겹쳐 입었는데 목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질 때의 그 쾌감 아주 짜릿했어요. 오늘은 뭐 입지 고민하다가 제 애착 바지에 흰티 입고 자켓 간단히 걸쳤어요. 평소라면 블랙 자켓을 걸쳤을 텐데 아직 좀 더워 보이는 느낌이라 차콜 컬러의 자켓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것저것 막 넣어 다닐 수 있는 큰 가방도 함께 했어요. 10월은 월요일에 쉬는 날이 두 번이나 있어서 괜히 이득인 느낌? 뭐 출근하는 날은 결국 비슷한데 말이죠. 그래도 월요일 푹 쉬고 나오니까 오늘은 컨디션이 참 좋네요. 반팔 블라우스에 자켓 입었는데 낮에는 꽤나 더워서 거의 자켓을 벗고 있었어요. 와이드 팬츠는 이렇게 스틸레토 힐이나 발목이 노출되는 슈즈랑 매치하면 발목이 가늘어 보여서 좋아요. 네 팀장님! 방금 다 먹고 들어가려는 중이에요. 너무 좋아요. 오늘 커피 한 잔도 못 마셨어요.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정말 많고 예뻤어요. 요즘 부쩍 핸드폰에 하늘 사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나중에 엽서로 인화해볼까 봐요.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공유하고 싶어서 사진 보내드려요. 오늘 무드는 약간의 블랙과 차콜. 브라운이랑 차콜은 예전에 많이 입진 않는 컬러였는데 확실히 겨울보다도 가을에 어울리는 컬러여서 요즘 조금씩 시도해보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컬러가 있으신가요? 10월 중순쯤 되니까 이제는 슬슬 가디건을 꺼내도 될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덥다고 느껴졌는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는 입었다가 점심 먹으러 갈 때는 어깨에 살짝 걸쳐주니까 딱 좋더라고요. 편하게 막 입을 수 있는 조합인 만큼 이너티는 살짝 신경 써주면 더 좋아요. 아, 누가 내 주말 가져갔어. 순식간에 지나간 주말 덕에 오늘 아침은 꽤나 헤맸어요. 뭘 입을지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입은 탑이랑 바지는 그대로 입고 자켓만 조금 더 가을 느낌 나는 울숏 자켓 입어줬어요. 로퍼도 가을에는 자주 신는 신발 중에 하나인데 저는 보통 로퍼를 신는 날은 로퍼 컬러에 맞춰서 가방을 매치하는 편이에요. 블랙은 못 입지, 뭘 입을지 헷갈리는 날은 전 올블랙 룩을 추천드려요. 저는 팔뚝이 고민이라 이렇게 붙는 니트를 자주 입진 않지만 요 니트는 팔 부분이 블랙으로 들어가서 덜 부담스러운 느낌이더라고요. 스퀘어 넥을 입기엔 요즘 좀 춥게 느껴졌는데 요건 옆으로 살짝 파인 보트 넥이라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제 어깨 라인에 더 잘 맞는 느낌이었어요. 가을비가 쏟아지는 수요일, 흰 니트에 청바지 그리고 트렌치 코트를 걸쳤어요. 트렌치 코트의 컬러에 맞춰서 가방도 무드 있는 컬러로 골라봤는데 어떤가요? 재원님, 저번에 우산 감사했어요. 저번에 감사 인사를 못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우연히 알게 됐어요. 아니에요, 저야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죠.
날씨도 맑고 괜히 신경 쓴 티나게 입고 싶어서 도전해본 룩입니다. 살짝 트임 있는 니트에 트위드 자켓 입고 슈즈 컬러를 탑이랑 살짝 맞춰봤어요. 이렇게 컬러가 많이 들어가는 날을 대비해서 화이트나 밝은 컬러의 데님이 있으면 코디하기 아주 편해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블랙 컬러 데님만 있으시다면 올해는 화이트 진 하나 장만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확실히 살이 드러나는 코디는 어려운 날씨가 된 것 같아요. 쌀쌀한 바람에 팔을 지켜줄 수 있는 니트 볼레로 하나 가볍게 입고 티와 원피스는 여름에 사두었던 옷 그대로 입었어요. 신발과 가방은 편하게 자주 입는 것들로 걸쳐주었습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기분은 맑게 티에 컬러감 있는 니트 베스트 입고 울 자켓 가볍게 걸쳐줬어요. 아니 근데 저 이 바지 너무 자주 입어서 이제 막 눈치 보이는 거 있죠? 더 추워지기 전에 많이 입으려고 했는데 너무 자주 입었나봐요. 저희 팀에 제 애착 바지라고 소문 다 났어요. 오늘은 수트인 듯 아닌 듯 전혀 다른 곳에서 구입한 제품들인데 워낙 기본적인 컬러다 보니까 같이 입어도 크게 이질감이 없더라고요. 바지는 스트라이프가, 자켓은 스티치 포인트가 있는 제품인데 컬러가 차분해서 디테일들이 많아도 시크하게 입을 수 있어요. 가을 기본템으로 빠질 수 없는 블랙 슬랙스. 슬랙스에 가디건을 탑처럼 연출해 입어봤어요. 그렇다고 안쪽에 아무것도 안 입으면 땀이 흡수가 안 되니까 목이 깊게 파인 이너 티셔츠나 이너 탑은 하나쯤 입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니트 입었을 때 간지러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면으로 된 이너 티 꼭 챙겨 입어주세요. 니트 입기 딱 좋은 날이네. 자켓 없이 니트 한 벌 입기엔 딱 이 정도 날씨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더위를 많이 타서 니트 사두고 맨날 더워서 몇 번 못 입었었는데 요즘은 니트에도 자주 손이 가네요. 본격적인 코트 시즌을 앞두고 가을 느낌으로 잔뜩 레이어드 해봤어요. 셔츠나 가디건을 하나만 입어도 좋지만 저는 셔츠랑 가디건을 두 겹으로 겹쳐 입는 걸 좋아해요. 셔츠가 목 위로 살짝 올라오면서 가디건의 심심한 목 부분을 가려주는 느낌이라서 좋더라고요. 하트!